공주를 구하라! 옛날 옛날 먼 옛날 금발의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공주님은 그만 검은 마녀에게 납치당해버린 거예요. 뭐야, 시작하자마자 위기인 거야? 원래 너무너무너무 예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야. 나처럼. 그러셔? 왕자님은 용감하게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죠. 짜잔! 맥수와 똑같아. 아, 병이야, 병. 너무 좋아. 뭐지? 날씨 맑고 습도 60%. 또 숨어서 렉스를 쳐다보고 있네. 혹시 카야도 렉스래? 이건 따져봐야겠는걸. 저 표정하며 저 자세 바보스러울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대체 왜 매번 패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쟤는 또 왜? 귀찮아. 여기 있는 거 다 봤어, 카야. 어서 나와. 또 어디서 몰래 렉스를 훔쳐보고 있는 거 아니야? 곤란하게 됐군. 뭐야? 이상하네. 저기 있나? 카야! 여기 있었는데. 똑똑. 다크엔젤 카.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던?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에밀리! 에밀리 어디 있어? 차라리 잘 됐어. 에밀리! 에밀리! 우리 에밀리가! 우리 에밀리가 사라졌어! 전화도 안 된다고! 아저씨, 진정하세요! 에밀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구나. 아, 에밀리! 아저씨, 울지 마세요! 난 다이너마스터 렉스가 에밀리를 꼭 찾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만 믿음아.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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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냄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에밀리. 에밀리. 이건 좀 아닌데.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줄을 끊을 수. 시끄럽게 굴어봤자 여기 널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잠깐, 구해준다고? 검은 마녀와 감금 당한 공주님? 그럼 왕자님이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나를 구하러 와줄 거야. 왕자? 왕자님은 당연히 렉스지.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하고 입맞춤을. 잠깐! 여기 너무 평범해! 왕자는 뜨거운 불길을 뚫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공주를 구해야 해. 그래야 더욱 애틋하거든. 완벽한 곳? 완벽한 곳? 생각났다! 완벽한 곳! 바로 화산동굴! 조금 더! 조금 더 밀어! 아니야, 오른쪽! 넘어갔잖아! 됐어! 완벽해! 원래 공주님은 높은 탑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난 렉스를 불러오지. 잠깐! 또 뭐? 용! 용이 없어! 동화 못 봤어? 나한테 적당한 게 있지.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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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으니까 그만 속고 나와! 렉스, 너 핸드폰. 나? 렉스? 에밀리다! 에밀리! 괜찮아? 목소리가 예뻐졌네. 에밀리를 찾고 있지? 에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화산동굴로 우릴 찾으러 와. 뭐라고? 저기다! 에밀리! 렉스! 에밀리! 조금만 기다려! 야, 저 메카다이노!
이제 왕자님이 울트라 디버스터로 변신해서 용과 마녀를 칵칵 물리치고 나를 구하면 잠깐! 다이너 친호를 내놔. 그럼 네 친구를 풀어주지. 뭐라고? 친호만 주면 풀어주는 거야? 다이너 친호를... 에밀리! 곧 구해줄게! 다이너 친호가 친구보다 중요하진 않아! 자! 오, 순순히 내놓는 거야? 그게 없으면 용을... 메카 다이노를 물리칠 수 없잖아. 렉스! 무슨 속임수냐? 다이노 튜어는 스스로 선택한 자만 허락한다. 어둠에 물든 너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에밀리! 조금만 참아! 이렇게 끝낼 줄 알고? 자, 렉스! 에밀리! 오답 합체! 우리 사태! 어? 이그니션 라이트닝 슬래셔! 렉스! 에밀리! 빨리 올라가자! 우와, 갑자기 왜 이러지? 렉스! 라이트닝 슬래셔는 3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야! 사용할 때마다 엔진이 분리돼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알겠어! 등껍질은 강력한 방패지만 강력한 무기도 돼! 방패라면 스테고입니다! 나에게 맡겨! 좋아! 스테고 곧 체인지! 울트라 디버스터! 렉스! 지금이야! 튜닝! 이그니션! 프로가노 캐리스 이그니션 쓰리! 시작! 사르코쿠스코! 공중에서 부셔버려! 하늘에서 내리는 채택! 아이언 코맨! 에밀리를 납치한 악당이라고! 뭐하러 구해주는 거야? 그냥 난 영웅이니까!
뭐라는 거야? 샤벨, 저거야말로 마스터가 순수하다는 증거야. 에휴, 렉스답다. 어? 렉스, 오늘 나를 구한 걸 언젠간 후회하게 해주마. 아직도? 다음에 보자. 어디로 숨은 거냐, 카야? 비겁하다, 어서 모습을 보여라! 샤벨, 이제 됐다. 그래, 우린 에밀리만 괜찮으면 된 거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현실은 동화 같지 않던 걸 알았어. 울지마, 바보야. 이제 다 끝났잖아. 에밀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 에밀리, 다행이야. 울지마. 아빠! 오, 나의 에밀리! 괜찮아. 아, 좀 아프네. 그 카야가 이 카야. 다이노 마스터 따위한테 도움을 받다니. 무슨 일이시죠? 카이야,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노 마스터에게 목숨까지 빚지고도 당당하군. 이번엔 디메트 킹을 보내주마. 명심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카야! 카야! 한 명이 모자라서 그런데 같이 놀자! 싫어? 어? 네 친구랑 놀아! 카야도 내 친구잖아! 거느리지 마! 카야! 놀자! 빼줘! 어? 아, 놀자! 뭐냐고! 아이, 놔! 싫어! 됐다! 안 돼! 꼬마들끼리 놀아!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블레이즈 크래쉬! 또! 야, 너는 뒤로! 얘들아! 카야들이 왔어! 자, 이제 2대1로 하자! 아, 다이노 디스크로 딱지치기로 한다고? 어?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다고? 유치하게. 카야, 시범을 보여줄게. 좀 덤벼봐. 좋아. 아주 신났구나. 난 항상 궁금했는데 너네는 렉스가 메카다이노와 싸울 때 옆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야, 친구니까 항상 함께 하는 그래, 거지. 그래, 맞아. 친구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아니야, 저는 다이노복을 이용해 렉스를 도와주고 있어. 그럼 넌? 난... 에밀리는 다이노 매니저야. 렉스와 다이노 코어들을 항상 응원하고 보살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다이노 북이나 읽어주고 넌 응원이나 하고 있다고? 허기나 도움 되겠네. 아니야, 도움 돼. 난 친구들이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 말을 말해야지. 왜 그래? 카야, 같이 놀자. 2대1로 하면 더 재밌어. 나. 그러니까 건들지 말랬잖아. 렉스, 어떡해, 다쳤잖아. 괜찮아, 카야. 카야한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다가 렉스가 다쳤다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아이, 괜찮다니까. 살짝 긁힌 거야.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큰일인데? 에이 참,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호들갑. 아이, 그렇지, 괜찮겠지? 그래도 다치면 아프니. 맞아, 카야랑 다신 안 놀아. 아니야, 그래도 같이 놀자. 카야도 친구잖아. 이 녀석의 친구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어! 메카 다이노다!
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좋아! 오단체! 유니 스타트! 어? 티라노 이그니션. 은 디메티키. 네가 아는 디메트로돔은 처음이 다를걸? 그래도 무섭잖아. 파이어 프레스! 디메트로돔은 공격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지? 받으라 파이어 프레스! 우와! 야! 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디메트키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킹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야이 몰라 몰라!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 아, 간다! 어? 가짜였어? 샤벨 이그니션. 나와라! 썬덤 캐논!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레드 빔이다! 어떠냐?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어림없다! 카피카피 빔! 이게 뭐야? 더 많아졌잖아! 고체인지 스테고! 스테고 이그니션 스릭 에리어! 안돼! 디메트킹! 다이노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 이렇게 어딨어! 친구들이 건드리지 마! 렉스! 친구란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래도 믿을 수 있을까? 카야?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카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우릴 속이다니!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 카야! 이 거짓말쟁이! 정지만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 카야가 적인 거야? 아니야! 카야는 친구야! 뭐? 뭐? 한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렉스답다. 이것도 순수함인가? 역시! 마음대로 해라! 카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언제까지 그 멍청한 소리를... 공격해! 렉스! 분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 그렇구나! 디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없나 봐! 오케이! 알았어! 그림자구나! 카피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차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 그렇지 않아, 카야! 렉스, 사르코스코스 디스크를 사용해! 한꺼번에 공격하자! 알았어! 사르코스코스 이그니션. 뭐야? 저 무식한 거! 친구란 카피카피 빈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 뭐?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란 말이야 너의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헛소리 공격해! 가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 웨이트! 커터! 다크엔젤 카야, 너와 나는 적이야. 친구가 될 수 없어.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카야! 꼭이야! 바보. 나 약한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기다려라 다이노 마스터. 대결 렉스 대 다크노. 오 렉스 피자 나왔다. 네네. 피자야, 먹어봐. 자,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와, 맛있어. 왜? 아니, 당신은. 오신 분이군요! 우와! 아, 망토라니! 패션이 멋지시네요! 우와! 아, 근데 좀 더 보여! 이야! 다이노마스터! 아, 손님! 하하, 어서오세요! 아, 무슨 피자로 하시겠어요? 피자라... 그것도 재미있겠군... 다이노 피자는 아무거나 시켜도 다 맛있어요! 아, 그럼 그럼! 아, 오늘 새로 나온 피자도 있어요! 와! 오! 맛있는 재료만 고르고 골라 만든 이름하여 고르고 골라 피자지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가? 그럼 고르고 골라 피자를 주문하겠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어? 저를 아세요? 하긴 이 섬에서 다이노 마스터 렉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30분. 어? 30분 줄 테니 이 섬의 화산 문학으로 피자를 배달하거라. 다이노 마스터의 실력을 뽑아. 화산 꼭대기라니! 더운 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 렉스! 고객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야지! 만약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서운 일이요? 누가 서 있다고요? 손님! 피자는 누구 이름으로 보내드릴까요? 내 이름은 다크노다. 네, 다크노님. 우와! 다크노? 다크노!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멈춰라. 아리오늘도 도망친 비겁자들,
비자 배달이 나는 꼴이라니. 다이노 전사란 이름이 창피하구나. 티아노! 샤벨! 스테고! 마스터, 조심하십시오. 이자가 다크노입니다. 정말 진짜 다크노였어. 안심해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마. 하지만... 저건 뭐야? 오? 와, 이거 대박인데? 우와... 30분 후까지 피자가 오지 않으면 모두 다 다크 에너지로 오염시켜주마. 섬의 운명이 하나 꾸밍이 녀석의 손에 달려있다니. 얘들아! 괜찮아? 다들 이거 좀 봐! 다크 에너지가 지구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 위급 상황입니다. 다크노 우주선에 다크 에너지가 지구의 코어를 오염시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크노의 노예가 될 겁니다. 메카 다이노들도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어떡해. 좋아, 출동이야. 오, 잠깐 렉스. 자, 세상을 구할 피자란다. 다크노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다. 네, 아빠. 피자로 세계정복. 그래, 피자로 세계정복. 대단 최고 공룡 우리 타치 샤벨 이그니션. 프로가노케리스 이그니션. 즐겁구나, 다이노 마스터. 아니, 또! 뭐가 이렇게 많아! 렉스, 멈추지 마! 이대로 돌진하는 거야! 메카 다이노들을 일일이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크노를 막는 게 우선이에요. 좋았어. 조심해. 피자 때문에 모든 일을 벌였을 거라 믿은 거니?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카리아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췄군.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가 바보라는 것을. 다크노! 뭐야? 어리석은 다이노 마스터여, 어? 어둠의 힘을 모아라. 뭐야? 저게 뭐야? 이건 다크 디버스터? 약속을 지켜, 다크로! 약속? 깨는 건 다크 에너지를 멈춰! 오 체인지! 티아노 파이어 크래쉬! 소용없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레이즈 크래쉬! 힘의 차이 느껴라. 말도 안 돼. 다크 디버스터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강해. 디스크 없이 분리. 어떡하지? 어? 존, 우리도 가자. 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렉스에게 가야지. 존이 항상 그랬잖아.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그때라고. 그래, 맞아. 빨리 빨리. 렉스한테 가니? 어? 네, 아저씨.
지금 렉스가 위험해요.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아니, 난 남아서 피자를 만들 거란다. 네? 렉스가 지구를 지키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거야. 아저씨. 어려울 때 친구보다 힘이 되는 건 없지. 다녀오거라. 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기다릴 테니. 해! 다녀오겠습니다! 렉스, 널 믿는다.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생각 없이 살면 될 것을 왜 다이노 마스터가 돼서 이곳생인 거냐? 다크노, 널 막고 지구와 친구들을 구할 거야! 날 막는다고? 아니, 인간도 메카 다이노처럼 내 노예가 되는 거다! 너도 렉스가 걱정되는구나. 쭈쭈. 어? 가자 쭈쭈. 네, 어서 가자. 한때 아리온도 내게 그랬지. 친구라고 함께 하자고. 하지만 녀석에겐 친구는 도구에 불과했다. 친구를 이용하는 너처럼 말이다. 다크노! 다크노! 거짓말하지 마! 바리온님은 그렇지 않았어! 난 친구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준 길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별 상관없었겠지. 그건... 너는 네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내가 친구들을? 다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지켜야 해! 영웅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존! 에밀리!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렉스! 비켜라! 싫어요!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고요! 맞아 맞아! 렉스! 메카 다이노들도 우리도! 널 도우려고 스스로 나선 거야! 네가 우릴 이용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네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놈들의 친구 소리 지긋지긋하다!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녀석이 튜너를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주었어! 이젠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스타트! 업! 티라노 이그니션. 렉스도 다이노 코어도 업그레이드했어! 엄청난 에너지야! 와,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모든 건 힘이 지배한다. 친구
따위 필요 없어! 아니, 힘이란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야! 와! 말도 안 돼! 급수한 힘이! 얘들아! 메카다이노! 공격하라! 이럴 수가! 쓸모없는 것들! 자기 편을 빨아들이다니! 나 약한 것은 도구일 뿐! 나의 힘이 되어라! 메카다이노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아니, 렉스도! 다크노!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소조 이거 리볼브? 다이노 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메소조 이거 리볼브! 고마워 얘들아! 튜닝 컷! 어? 메소조 이거 리볼브 이그니션!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 꼬맹이 헛소리 말고 살아라!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메소조잉! 리바이버! 렉스! 아리온 아저씨! 함께 싸우자! 네! 간다! 아니! 내 경비를 따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잘하다 렉스! 지구를 구했다! 피자 배달 완료! 렉스, 다이노 마스터로서 훌륭히 성장해 주었구나. 고맙다. 피자로 세계 정복! 렉스! 렉스! 이겼어! 얘들아! 맞지 맞지! 아리온님의 말씀대로 마스터의 순수함이 다이노 아일랜드와 지구를 지켜냈어. 너 울어? 아이, 울긴 누가 온다고? 모두들 고마워.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아홉 번째 수군이가 부러졌다.